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계속해서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크루드오일 해외 선물인데요. 실전 매매하면서 본봉 매매 포인트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2 최근에 하고 있는데요. 6승 무패 639만 7천원 정도 수익 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야간 선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선물 양호하게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선물 양호한 흐름입니다. 같이 오일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거의 바닥권에서 1포인트 가까이 지금 떴기 때문에 51.52죠. 52.2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항권까지 오긴 왔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그죠? 추세선 상단은 뭐라고요? 이 저항이거든요. 추세선 상단. 여기 가니까 받치고, 여기 가니까 받치고, 받치고. 자, 여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좀 애매해요. 좀 애매합니다. 자, 상승 방향으로 보자니 밑에서 1포인트 가까이 올라왔고, 그렇다고 하락을 보자니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상승 쪽으로 접근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따라가면 좀 부담스럽고요. 눌려주면 52달러 정도로 좀 눌려주면 상승 방향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상당히 오늘은 접근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눌려주지 않으면 따라가기 부담스러워요, 지금 현재는. 자,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항권이거든요. 여기 밀릴 때까지는 기다리게 뭐하니까 일단 매도 한번 때려보고 여기까지 오면 매수 다시 매수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일단 30분봉상에서 저항권이 있으니까 더 치고 가면 더 치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있습니다. 정석적인 매매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큰 전략은 눌려주면 매수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시린님, 내일 오전에 대응 잘 못한다. 최대한 대응해 보십시오. 일단 상승할 가능성 상당히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뭐 시총 상위 위주니까 웬만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부터 수익 날라고 폼 잡고 있어. 그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뭘 기준으로 들어갔다?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저항권에서 한번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그거 노리고 일단 하락 배팅했고 끝까지 하락으로 보지 않는다. 눌림목 주면 상승 초입에 못 따라 들어갔으니까 눌려주면 매수하겠다, 그 전략이에요. 자, 근데 일단 올라갑니다.
이거 볼린저 밴드 이탈되면서 쭉 올라가면 일단 상승 방향을 강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기처럼 돌파할 때처럼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추가로 상승하는데 거래가 없죠. 그러면 추가로 올라가기 부담되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흥기 들어왔으니까 아까 말미에 말했던 거 못 들은 것 같은데 흥기는 이런 데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 사서 중심권까지 노린다 했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올라타고 난 이후에 중심에서 상단까지 노리라고. 그게 훨씬 좋다. 그거부터 고쳐. 그거부터 고쳐야 된다. 헌기는 그게 가장 문제야, 지금. 자꾸 바닥에 있는 거 많이 올라가겠지 싶어. 자꾸 바닥권에 있는 거 자꾸 사는 거. 그거부터 고쳐, 일단. 돌파하고 난 다음에, 딱, 우상향 틀 때, 그때. 그거 하나만 고쳐도 많이 좋아질 거야, 아마. 목표치도 어느 정도 나왔어요. 딱 눈을 보기에 어느 정도 나왔죠? 그죠? 계산해 볼까요? 51.51. 여기가 51.9이니까 4일, 0.41 올랐습니다. 그럼 여기 정도에서 0.41 더하면 52.20 아닙니까? 여기 다 왔네. 30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거의 다 왔다니까. 추가로 갈 수도 있는데 밑으로 조정 한번 받고 가도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들어갔다 무너지는 게 더 문제라니까. 여기 들어갔다 무너지는 게, 여기 들어갔다가 무너지면 그냥 끊고 나오면 되잖아. 적어도 여기 한번 비빌 언덕은 있잖아. 그래서 비교적 잘 간다니까. 우상향 틀어내고 나면 이런 데서 사라는 거지. 여기에서 매수하라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까 이마트 못 봤냐? 다시 한번 보여줄게. 빨리 빨리 보여줄게. 여기가 바닥인 것 같았잖아. 너 말대로 같으면 여기가 바닥인 것 같잖아. 그지? 바닥은 무슨 바닥? 땅굴 파는구만. 알겠지? 그게 핵심이야. 그게 핵심이라고. 그게 바닥일 것 같은데 바닥이 아니라고. 그게 빠지면 대책 없다고. 빠지면 저점이 무너지기 때문에. 오일로 그럼 이야기 한번 해볼까? 여기 만약에 무너지면 난리 난다. 51.24. 여기 그래도 지켜내고 있잖아. 여기가 딱 무너지면 아작이 나요. 근데 뭐 너무 낙폭이 크기 때문에, 그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논리하고 같다는 거지. 오늘 헌기하고 간지 1대1로 교습하네. 교습이 아니지, 교습. 야, 나도 오늘 그냥 세게 안 할란다. 야, 세게 하니까 안 될 것 같아. 이강인 선수한테 배운 게 많습니다. 뭐냐? 좋아하는 축구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담되지 않았느냐? 뭐 결승전이라든지. 좋아하는 축구를 하는데 왜 부담됩니까? 부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딱 이러거든요. 저도 반성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주식 매매하는데 부담감 느끼고, 그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부담감은 어떻게 하면 느끼지는가 하면 풀빵으로 자꾸 지르면 부담감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자제해 보려고 합니다. 마인드가 장난 아니에요. 야, 많이 배웠어요, 정말. 아들뻘 되는 애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배우면은, 그죠? 나이 무슨 상관 있어요? 상관 없습니다. 그죠? 가자. 여기까지만 가도 일당 나오는 거야, 거의.
여기 무너지면 이거 뭐? 팁3 추세 좋게 갖고 목표치 나왔고 장대 한번 깨지는 5일선 뭐라고? 매도 시그널 미리 들어갔어 일단. 그러면 주춤주춤 하다가 처지면 여기까지 보이거든. 일단 성공. 매수 주문이 뭐. 접수됐습니다. 아, 이거 더 지켜봐.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워낙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조금만 주춤해도 던지려고 자꾸 그래요. 이제 시작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장점은 먹었던 거 안 토해내는 거 장점이고 단점은 길게 못 끌고 와 요새. 잽싸게 뺐다. 잽싸게 뺐다고 더 빠질 것 같아가지고. 아, 10분 만에 1등하게, 10분 만에 1등하게 생겼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헌기야, 이번에 뭐 때문에 던지는 줄 아냐? 5분봉으로 보면 그냥 은봉 팍 터지는데 여기 딱 벌린 점인데 약간 수돕했잖아. 재수 없으면 올라가거든. 올라가도 밑에 튕겨 내려올 가능성 높지만 그래서 일단 절반 꺾는 거야. 토하기 싫거든.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팁3, 팁4, 팁5 다 넣은 거예요. 목표치만큼 왔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삐져넣으면 매도, 선제적으로 매도한다. 팁4, 팁5, 음봉으로 5일선 깬다. 장대 음봉 깬다. 팁3, 매도 시그널 지금 그대로 넣고 있는 겁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내일 보자. 이걸 몇 분이 안 보신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배울 게 상당히 있는데. 제가 20년 했으니까요. 일단 2년부터 해보시죠. 2년. 지금 1년 돼가죠. 시리님도 많이 발전했다는 걸 스스로 좀 느낄 겁니다. 이제 흐름을 좀 알잖아요. 그죠? 지금 하듯이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나아집니다. 헌기야, 돈 있다고 되는 거 아니야.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준비 안 돼 있으면 돈 있으면 체결됐습니다. 있는 대로 다 꼬라박는다. 농담 아니야. 너 까는 것도 아니고 다 경험해봐서 알아.
내가 옵션을 몇 억씩 질렀던 놈이야. 옵션을. 옵션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루에 반토막 그냥 우습게 나는 게 옵션이야. 돈 많으면 될 것 같지? 준비 안 돼 있으면 돈 있는 대로 다 집어먹는다.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알고도 손이 안 나가서 안 돼. 손이 안 나가서. 닥터케이도 진화하고 있거든요. 뭐다? 생각한 대로 실행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저도 상당히 산전수전 다 겪어봤는데 손이 안 나가는 적이 그러다 한 재작년? 한 작년까지만 해도 좀 주춤주춤한 적도 제법 있었어요. 방송하면서 이 실전 매매하는 게 상당히 부담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부담도 되지만 저한테 득도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되지도 않은 삽질하고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방송한답시고 그죠? 여러분들께 강의한답시고 하는 놈이 지 강의한 대로 안 하고 엉뚱한 대로 하면 그게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 부분이 실행에 옮기는 확률이 거의 95% 이상 실행에 옮깁니다. 실행에 못 옮기고 이상한 짓 한 적 몇 번 있어요. 졸아서 그런 적 한 몇 번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두 눈 뜨고 뭐 붕 가는데 그대로 안 들고 있습니다. 손절 요즘 잘해요. 그래서 스스로 좀 뿌듯해요. 돈 버는 것보다 생각하는 대로 매매라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맞았을 때 잘 끌어가고 하방으로 빠지겠네 조정 받겠네 싶어서 딱 들어갔을 때 맞으면 잘 챙겨내고 반대로 올라가면 끊어내야 되는데 손절해야 되는데 우우우 하고 이렇게 버틴 예전에 버틴 적도 좀 있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거든요. 암만 잘해도. 근데 그게 많이 좋아졌다는 게 그러니까 배가 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번거만 올린 거 아니에요. 쪽팔리게 그런 짓 안 해요. 그거 뻔하니 보이지 않습니까? 매매할 때 다 보이는데 실력이 있는지 재수인지 보이잖아. 사자마자 그냥 빠지는 거 보이잖아. 사자마자 전략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높아요. 다른 유튜브 이야기 잘 안 하는데요. 까불렁거리면서 뭐 이야기하는 애 있는데 다 오링되고 방송을 잘 안 해요. 왜? 돈을 몇 억을 지박으니까 뭐 때문에 지박은 줄 알아요? 까꿀로 합니다. 까꿀로. 그게 맞아떨어지거든요. 뭔가 하면 막 올라오면 매도 때립니다. 매도. 그러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적도 있는데 올라오면 매도. 올라오면 매도. 올라오면 매도. 어느 순간 끝도 없이 올라가는 적이 있거든요. 반대로. 그때 다 오링되는 겁니다. 추세대로 해야 돼요. 추세대로. 방송은 하는데 녹방을 안 올려줘요. 수익이 안 나니까 몇 천지 박는데 어떻게 올립니까? 그죠? 저 말고요. 야 헝기야, 이제 형이 바쁘다 보니까 연말 뺏게 놀러를 못 갈 것 같은데 말레이시아 놀러 갈까 연말에 진짜? 그게 페낭이라 그랬나? 좋은 데 많이 있나? 그죠? 그게 이제 많이 좋아진 거 아닙니까? 셀티는 헬스케어 던지고 SK텔레콤 들어가라. 시리님 내일 모레 정도 되면 답 나올 수도 있어요. 내일 모레 되면
SK텔레콤 그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손해봤습니까? 그분이 그분 말대로 같으면 더 갈 것 같아서 안 던졌으면 그대로 아닙니까? 그대로 원위치 왔습니다. 셀케는. 근데 SK텔레콤 올라가고 있네. 며칠 더 올라가고 셀튼 헬스케어 밑으로 까지고 하면 완전 맞는 거 아닙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비교적 고점에서 그냥 살짝 조정받는 거 먹으러 들어갔기 때문에 쭉쭉 안 들고 가고 던진 시점이 거의 단기 조정권 저점입니다. 바로 반등하죠. 큰 맥은 상승이다고 그랬습니다. 안 샀대요. 던지기만 하고 셀케 던지기만 하고 안 샀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 복이에요. 그분 복. 그리고 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시리님한테 절대 못 이겨요. 딴 건 다 접어두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더욱 못 이겨요. 더더욱. 오늘 어차피 지금 달라들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상방으로는 지금 좀 쳐져줘야 20일권까지 쳐져줘야 좀 살만하지 위에 따라가면 잘못하면 물리거든요. 그냥 뭐 적당히 그냥 좀 지켜볼랍니다. 자 음악 잠깐 들으면서 좀 지켜볼게요.
위로 더 가요, 그죠? 방금 다른 유튜브 한번 더 가봤거든요. 두 명은 오링됐는지 방송 안 해요. 한 명은 찔끔 먹고 나와가지고 아 드들고 갈걸 이러고 있습니다. 깨질 때는 며칠 동안 홀딩하고 박살이 나고. 다른 사람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와, 너무 세게 가네. 화요일이죠. 자, 내일 재고량 발표하는 날 맞는데 맞아요. 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한번 체크합니다. 와, 끝내주기 가네. 자, 아까하고는 또 다르다. 여기 고점 돌파하면서 거래가 서죠. 이러면 많이 뚫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매수를 따라가기엔 너무 많이 올랐고 매도를 하자니 역추세고 참 그래요. 여기 저항권 지금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위에 저항이거든요. 53 여기 스트레이트로 가면 매도 한번 더 때립니다. 일단 먹은 것도 좀 있으니까.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역추세 매매예요. 역추세.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현재 조금 눌려주는 거 또 먹으러 들어갑니다. 일단 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 번 게 좀 있거든요. 이거 담보 잡고 배팅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끊고 나오면 돼요. 26까지 여기까지 정도 한번 노려볼랍니다. 여기
그리고 다음 전략은 여기 정도 오면 여기 이제 지지할 거예요. 20일 지지권이니까 여기 오면 매수 접근을 해볼 겁니다. 그 전에는 매도로 한번 접근해 봅니다. 화이팅 해야 되니까 신나는 음악으로.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일단 또 성공. 왜 더 짧게 안 오냐면요, 여기서 들어 올려버리면 위로 더 갑니다. 그러니까 뭐 욕심 안 부리고 그냥 끊어내는 겁니다. 역추세는 짧게 짧게 해야 돼요. 추세 반대 방향 아닙니까? 위로 끝내주게 올라가는데 요 눌리는 거 잠깐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팍팍 안, 여기처럼 팍팍 안 쳐지면 들어가기 부담돼요. 되긴 하는 건 그죠? 왜? 반대 방향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뚫고 올라가면 위로 더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겁나서 오래 못 들어가요. 위로 가나?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꼭대기 중에 꼭대기인데.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눌려주면 더 살 거예요.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 꼭대기에서 좀 매개는 좀 많이 들어간 편인데. 아, 네, 병원 가신 모양이죠. 뭐 검진 같은 거 받으시면 잘 받고 오십시오. Good night.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 한마 딱 치고 하면 위로 탁 올라가는데. 고점된, 좀 고점된가 봅니다. 올라갑니다, 일단.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까 여기 대놨는데, 그죠? 야, 4-6에 딱 대놨었는데. 좀 전 상처럼 딱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대놓는 겁니다. 던지고 그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던져야 되겠어. 부담됩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딜레이가 엄청 있네요. 자, 여러분들, 아, 지금 상황이 매수 상승 중인데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자꾸 매도 들어가다 잘못하면 당하고, 아니면 매수 꼭대기 잘못 들어가다가 밑에 처지면 상당히 또 안 좋은 상황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수익 잘 챙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93,236원 플러스 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안 눌렀던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전 내일 아침 8시 40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